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9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구의 자산이 5억, 약 5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저선은 1억. 그리고 실물 자산은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구의 부채 보면 8천만 원, 그리고 금융 부채는 6천만 원, 임대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 자산은 2020년 대비 2020년은 3억 6천이었죠. 근데 2021년은 4억 1천으로 증가했음을 14.2%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 보시면 소득이 6,125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3,855만 원, 사업소득은 1,135만 원, 재산소득은 432만 원, 공적 이전소득은 602만 원, 사적 이전소득은 101만 원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구의 비소비 지출 보시면 비소비 지출은 1,122만 원 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처분 가능 소득은 2019년에는 4,818만 원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5,003만 원으로 3.8%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 보시면 지니 계수는 해당 0.339에서 0.331로 0.008이 감소했고요. 소득 5분위 배율 보시면 6. 2.5배에서 5.85배로 마이너스 0.4배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보면은 마이너스 1% 포인트 정도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3%에서 15.3% 이렇게 감소했네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요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가구의 경제 상황은 총괄로 2021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 부채는 8,801만 원으로 순 자산은 4억 1,452만 원이며, 2020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6,125만 원, 처분 가능 소득은 5,00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순자산 분포는 전체 가구의 58.7%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9.4%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그 자산이, 순자산이죠?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전체 인구의 9.4%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와 운용을 보시면 자산 규모는 2021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산은 금융 자산이 22.5%와 실물 자산이 77.5%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은 전체의 43.7%, 그리고 소득 1분위 가구는 6.5%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주 특성별로 보시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산의 운용을 보면 가구 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47.2%, 부동산 구입이 27.1%, 부채 상환이 21.3% 순임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아이 또 많네요. 83.2%, 그리고 주식이 13%, 그리고 개인연금이 2.4%, 순임 이렇게 돼 있네요. 부채 규모와 인식 보시면 부채 규모는 2021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8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채는 금융부채가 74.1%와 임대보증금이 25.9%로 구성돼 있고요. 소득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4.7%, 그리고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시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에 보시면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5.5%로 전년 대비 2.1%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구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가구는 5.4%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계 재무 건전성을 보면 2021년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1% 포인트 감소한 17.5%이고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 포인트 증가한 80.5%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 및 노후 생활에 대해서 보시면 가구 소득은 2020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6,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하고요. 소득 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3,855만 원, 62.9%를 차지했고요. 사업소득이 1,135만 원, 18.5%입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이 602만 원으로 9.8%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2.9%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고, 사업소득의 비중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한눈에 알수 있게 이렇게 표로 그래프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 비율은 1,000만에서 3,000만원 미만에서 24.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5분위 가구 소득 점유율은 46.4%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고요.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상용 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노후 생활을 보시면 2021년 3월 말 기준 가구주 예상 은퇴 연령은 68.2세라고 하고요.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9세로 나타나다고 합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83%인데요.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 상황이 잘된 가구가 8.9%,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39.4%, 전혀 준비가 안된 가구가 14.8%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대다수의 국민이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 상황이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아무튼, 예. 그리고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12.3%이고 부족한 가구는 38.3%, 매우 부족한 가구는 16.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른 이런 노후 생활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해당 할수 있도록 젊었을 때 많은 저축과 투자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을 보시면 2021년 3월 말 기준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등이라고 하고요. 2020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 지역이 전국의 평균을 상회했다고 하고요. 순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로 보시면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하고요. 소득은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하네요. 소득 분배 지표 보시면 2020년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 계수는 0.331로 전년 대비 0.008 감소했다고 하고요.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 대비 0.4배 포인트 감소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대비 1% 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득 분배 지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위 계수 추이,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 추이, 은퇴 연령층 66세 이상이죠. 상대적 빈곤율 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요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해당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당 통계청에서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통계청에서 이 자료가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삶을 살아가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모와 자산 규모와 그리고 나이가 얼만큼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후가 대다수가 안돼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진짜 노력해서요. 자신이 이제 자는 시간에도 꼭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리고 뭐 블로그를 하시든지요, 저처럼.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도 노력해 하셔서 조금씩 자신만의 이제 채널과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역량들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투자 관련해서도 해당 여러 가지 뭐 인덱스 펀드, 뭐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스닥백이나 S&P 500 안전하니까요. 국내 대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그리고 좀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돈이 일을 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 다녔는데요.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하여튼 눈길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그런 눈 속에서 오늘 하루 더욱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